찍었어. 자, 요 밑에 안 날라가지고 붙이시고. 자, 모서리를 죽여. 하고. 시계방향으로. 대칭을 맞추고. 물은 머리 위에 뿌려요, 항상. 머리부터 한번 살짝 만져줘. 머리 만져주고, 물 한번 주고. 손을 크게 펴서. 물 주고. 맨 밑에는 여기 위주로 해야 돼. 중간은 여기로 해야 되고, 여기는 여기로 해야 되지. 손 생긴 거대로. 여기도 좀 이렇게 해주세요. 딱 잡아줘, 좀. 팔의 자세가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해서 자기 뼈나 이런 데 걸치면서 몸을 이용해서 힘을 써야 할 수 있어요, 편하게. 일단은 1작업부터 해야 되나? 이 정도만 해요, 이 정도만. 이 정도만 해서. 제끼고, 바닥부터, 펴. 하고, 요 뼈로. 이렇게 해서 뒤집어. 뒤집어서 요 부분이 바닥에 닿게. 한번 띠끝이 펴주고. 그 다음에 한번 오므리고. 물 좀 주고 밑에 딱 잡아. 두껍지 않게 잡아서 천천히. 이거 얘가 감고 있죠? 여기 이렇게 손은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손톱은 여기 붙어 있고 천천히 올려. 하다가 물이 없으면 물 한번 주고 다시 끝까지 일단 올라와야 돼. 끝까지는 천천히 올라오면 자를 게 없어. 빨리 올라오면 튀어나오는 거야. 물 한번 주고 또 이 모양 이렇게 해서 손 넣어서 왼손에도 힘을 주고 있어요. 맞닿아서 힘을 조금 세게 줘야 돼. 두께를 좀 얇게 이렇게 하고 옆면 깨끗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울퉁불퉁하다. 어? 막 이런 식으로 됐다. 그냥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 손을 도구로 이런 식으로 하고 요 위에는 위에 손가락이 닿는 부분은 손으로 조금 더 얄쌍하게 약간 지금 자른 적 한 번도 없잖아요. 이렇게 해서 자 이거 한번 해봐. 자 괜찮거든요. 요 젠대로 체크하면서 거의 바닥이야. 안에 눈 닦고 겉에 뻘도 한번 닦고 옆면 똑바로 체크하고 위에는 조금 얄쌍하게 여기 3등분 될 때 이렇게 되면서 살짝 잡아요. 이렇게 하고 어이씨 어디 갔어. 자를 때 조각 위에 45도 내리고 꼭지로 대고 밑에 날개를 이렇게 딱 내린다.